네, 안녕하세요. 텃밭 유랑민입니다. 아, 네. 밭에 왔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다 말랐습니다. 이 땅이 갈라질 정도로 물이 부족합니다. 씨앗 발화를 위해서 씨앗을 뿌려놨는데도 너무 물이 부족합니다. 원래 씨앗 발화하고는 한 이틀에 한번 와서 물을 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생각보다. 뭐, 제가 출근 문제도 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역시 취미를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재료들을 좀 사왔어요. 아는 분이 저쪽 끝에 꽃을 심고 가꾸는데, 거기도 물을 좀 주려고 다른 밭을 피해서 이렇게 고랑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기까지 가는데 35m, 40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줄을 준비를 했고요.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 작업을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중구 밭에는 직접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거름망이고요. 입수구, 물을 빨아들이는 쪽에 거름망.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 약대거든요. 약대. 약대인데 여기 앞부분이 이렇게 분리돼서 연결되고요. 이게 다 조립식이에요. 그 농자재 파는 데 가서 약대를 달라 그러면 줘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자체 필터가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너무 좁은 관에 많이 끼이면 막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차적으로 입수구 쪽에서 한번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테프론 테이프를 다 감을 거고, 일단은 작동이 되는지 연결부터 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정해봐야겠습니다. 이런 데는 보통 다 패킹이 들어있어서 물은 새지를 않아요. 약 주는 건데 저는 요거를 선호하는 이유가 요 캡도 있기도 하고 주고 싶은데 정확히 줄수 있고 대도 길고 해서 요거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랑 그리고 요놈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 상표가 뭐 이리 나와도 뭐 물펌프입니다. 물펌프인데 여기 보면 화살표가 이쪽으로 나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입수구고 출수구고. 이 물펌프의 특징은 물에 담궈서 쓰는 게 아니라 입수구 호스가 따로 있고요. 물을 땡겨서 똑같은 일정한 압력으로 쏘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일정한 압력이 걸리는 거고요. 네, 일단 살짝 연결만 해봤습니다. 연결을 해보고 이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실히 하고 이 냄새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할까 합니다. 물을 일단 땡기고 있는 상태고요. 이놈이 물펌프, 그리고 이놈이 배터리. 들고 다니면서 쓸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뺐다 뽑았다 할수 있고. 스위치를 넣어서 작동 중인데, 여기 호수가 한 40m라서 여기까지 안에 물이 차는데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쭉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물이 나오면 오늘 할 일은 대부분 성공을 한 거고, 주변 정리를 하고 물을 주고 여기를 떠나면 되는데, 자, 40m라서 오래 걸리는 것 건가, 물이 돌고 있는 건가 확인을. 아, 여기 물이 지나가네요. 방금 여기까지 왔고, 한 10바퀴 정도 더 돌면 되겠습니다. 얘도 좀 느슨하게 풀어놔야 돼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다 있는 상태에서 날이 추우면 이 상태에서 잘안 펴지거든요. 자, 물이 나올 때가 됐는데, 자, 한 큐에 갑시다. 빨리빨리 나오고 잘 되고. 요 앞에 요거는 약대라서 앞에도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길게 나가게, 분사되게, 이런 식으로. 물이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아직도 돌돌네. 이제 물이 익익 소리가 나기 시작하네요. 예, 물이 앞으로 나옵니다. 이게 분사로 잡혀 있을 때 이렇게 분사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작은 씨앗들 뿌렸을 때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게 씨앗이 안 날려요. 물조르로 물을 주면 씨앗이 날리거든요. 이동하고 이래서 다른 데서 막 나고 이러는데 안 날려요. 지금은 이 정도. 자, 이걸 놓고 보시면, 자, 이 정도까지. 예전에 이걸로 공중에 비춰서 무지개 보고 그랬죠. 자, 이 앞에를 이렇게 틀어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텃밭 할때요 정도 물줄기면 충분히 물을 넉넉히 줄수 있어요. 이렇게 길게도 되고 이렇게 조절됩니다. 저는 요렇게 자주 써요. 요 정도 땅이 안 파일 정도면서 빨리빨리 젖을 수 있는 요 정도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뭐 너무 뭐 압이 작게 걸리지 않나 해도, 자 여기 보세요. 이 정도로 좋습니다. 물이 생각보다 이 나팔로 잡아줘서 중간에 많이 분사가 안 되고 딱 정확하게 분사가 되면서 물이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이 정도면 충분히 물 주고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조르러 줘서 막 고랑에 넘치고 이러는 것보다 이걸로 정확히 주는 게 나아요. 자 여기 보세요. 많이 말랐죠? 얘가 가면 이렇게 바로 물이 스며듭니다. 이렇게 해서 표면을 먼저 딱 적시면서 천천히 들어갈 수 있게 주는 시간은 좀 길어야 돼요. 좀 많이 주고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물 낭비 없이 정확히 주는 방법은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물조르러 빨리 부어서 옆으로 많이 흘러 넘쳐 가지고 유실되는 물이 많은 것보다는 이게 정확히 물 주는 방법이고 텃밭에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조르도 작물이 어느 정도 활착을 하고 나면 물조르러 줘도 괜찮은데 씨앗인 상태는 여기 있는 씨앗들이 물을 세게 주면 이렇게 지금 이 물도 집중적으로 쏘면 움직이죠. 씨앗이 물조르러 물이 많이 주면 씨앗이 내가 뿌린 곳에 없고 옆쪽으로 한쪽으로 몰려서 난다든지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요 정도의 분무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저기 여기 두 개 있는 거는 한 개는 그러니까 요쪽 포장이나 요쪽 포장 중에 세 군데로 나눠 가지고 감자를 세 종류 예전에 페트병 화분에 심는 거 보여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저한테 감자를 얻어간 형님이 이제 유튜브 찍는다고 비교 실험한다고 세 개를 얻어가서 화분에 싹이 났는데 이제 심을 데가 없다 이걸 어쩌냐 이러시길래 여기다가 제가 구멍을 세 개 뚫어 줄 테니까 여기 와서 노지에서 재배를 해라, 대신 팻말도 다 붙이고 뭐 나도 새 종류가 어떻게 다른지 같은 지역에 같은 조건에 심었을 때 어떻게 다르게 크는지도 보고 싶으니까 가져와서 심어라 했더니만 형님이 그럼 요쪽 한 고랑을 내놔라 해서 저기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줄 생각입니다. 싹이 이미 났기 때문에 깊게 심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름표를 붙이고 파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요거를 만드는 게 주 목적이었고요. 이렇게 봤는데 잘 되네요. 작동 잘하고 해서 예,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 딱히 뭐 이염새 부분에 테프론을 감고 막 안 했는데도 물 새는 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대로 쓰면서 뭐 생각나고 시간 나면 그때 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오늘은 온 김에 여기 충분히 물을 줘서 씨앗이 발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모종사슬 심기에는 조금 이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모종을 심을 때 또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맨 처음에 이 물통을 만들 때 설명드린 게 75리터 물통이면 물을 이만큼 채워서 한 50리터를 만들고 그 50리터에 대한 미생물 희석 비율 이런 거 따지기가 50, 100 이런 단위가 편하기 때문에 75리터 물통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50리터 기준으로 해서 예, 이거는 미생물인데 농업 미생물입니다. 보시면 효모균, 바실러스균, 유산균, 광합성균 예, 이렇게 네 가지를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축산 계열은 뭐 1월부터 바로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일반 텃밭 작물 하시는 분들은 3월부터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3월에 저희가 저번 주에 가서 처음 받아온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 배양실이 따로 운영을 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포장이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한 방울도 안 새기는 기본이겠고요.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이게 사용할 때 처음에 모르는 분들은 가져와서 한 봉지 다 까서 그냥 물통에 부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미생물 교육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 정도 넣어야 된다라는 걸 대충 아세요. 그러면 한꺼번에 이걸 다 못 써요. 일반 텃밭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또 잘랐다가 상온에 노출된 상태로 그렇게 두고 그런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 수도꼭지처럼 만들어 놨어요.
필요한 만큼 열어서 쓰시라고. 엄청나게 잘 포장되어 있고요. 사용하기도 엄청나게 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농민들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 배양실에서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에 이 네 가지를 밭을 만들기 포장 전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교육을 할 때 나눠준 팜플렛에 상세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충 맞춰서 50리터니까 저희는 포장 전이 아니라 일단 씨앗을 뿌리고 뭐가 심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00배로 희석을 이게 50리터 통에 500배 희석이면 그 표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대충 100ml 정도 한 번에 넣습니다. 그러면 100ml면 우리 우유가 250ml 그 종이컵이 종이컵보다 작게 들어가겠네요. 종이컵이 200 정도 잡으면 한 종이컵 반컵 정도 들어가겠네요. 솔직한 말로 일주일에 두 번 여기 물 주러 오기 힘들어요. 지금 일하고 있으면서 주말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 때마다 미생물을 페트병에 딱 부어서 여기 한번 부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오겠죠. 예, 오늘은 처음이고 요거 설치를 하고 작동되는지를 보러 왔다가 작동이 빨리 되는 바람에 생각난 김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달려있던 물호수는 잘랐습니다. 잘라서 그냥 수도꼭지로 뭐 손 씻거나 뭐 이럴 때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물조류에 받을 때 쓰려고 요 정도 잘라서 달려있는 수도꼭지는 유지시켰고요. 그냥 유지시킨 상태로 아무래도 저 펌프로 저 약대로 해서 물을 주는 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또 이거 놔둬놓고 또 까먹고 왔네요. 여기에 바람개비 있는 여기에 텃밭 유랑민이라고 제가 붙여야 되는데 팻말을 만들어 놓고 오늘 또 까먹었네요. 내일 갖다 붙이든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미생물 자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섞었고요. 오늘 물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일단은 물통을 덮고 일부러 여기 구멍을 뚫었어요. 네, 물통 덮고 닫을 때 제대로 닫히라고 입수구죠. 이렇게 들어가서 펌프로 들어가서 저렇게 나가게 출수구로. 예, 펌프도 여기 비닐에 싸서 여기 묶어 놓을 생각입니다. 가져다닐 게 아니고 배터리만 충전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유지할까 생각 중이고요. 얘는 바람이 날아가지 말라고 덮고 얘들 고정하거나 하려고 얘 철사를 가져왔고요. 나중에 여기 호수를 여기 감아놔야 되잖아요. 이만큼 저 호수가 지금 저렇게 작게 감겨 있는데 저거는 제품을 팔 때 저렇게 감아서 파는 거고 저거를 이렇게 길게 원을 그려놔요. 그래야 나중에 쓰기도 편하고 걸기도 편하고 부피도 작게 차지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물을 주면서 요거 설치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물 연결하는 것까지 해 봤습니다. 물은 잘 되고요. 줄을 이렇게 약간 아까보다 원이 크게 이렇게 감아놔야 쓰기가 편해요. 일단 뭐 이 밭에 두기에 편할 정도로는 풀어놨고요. 여기에 기대놨고 예, 뭐 스위치만 올리면 예,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하게 해놨고 미생물을 뿌려서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를 이제 형님한테 수미감자 홍감자, 자색감자 이렇게 세 개를 심어보라고 할 자리입니다. 이런 표는 제가 나중에 만들어서 꼽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 여기 하나 남네요. 금화귀를 심을지 오이나 토마토를 심을지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